같이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에 가져다가 허리에 들으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본성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유대인들의 손에 끌려서 난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 형틀에 지금 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 밤입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처참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를 아셨어요.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주님 만약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를 아셨어요.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도 십자를 지시기 바로 전날까지 예수께서 하셨던 건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본인의 그 고통과 본인의 아픔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을 다 뒤로 한 채 십자가의 무게도 다 뒤로 한 채 오늘도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씻겨줬던 그 여러분 발, 예수님이 쓰셨던 그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위대한 손이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손으로 우리의 미천한 발가락 하나하나를 다 닦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발은 또 어떤 발입니까? 여러분 그 발 안에 가룟유다의 발도 있습니다.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 가룟유다의 발까지 씻어주고요. 또한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그 발을 가지고 예수님이 씻겼던 그 발을 가지고 여러분 멀리 도망쳐버려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맞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님 나를 찾아오실 거야.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베드로는 포기하자고 그대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동일하게 베드로같이 사랑을 받았어요. 끝까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포기해버립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은30냥에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 너무 후회를 합니다. 자책을 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책을 한다고 해서 가슴을 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여러분이 치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대가는 여러분이 치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의 대가를 치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가룟유다는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그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파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부셔뜨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듯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 찾아봐 주십니다. 말씀을 찾아봐 주시고요. 주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찾아봐 주십니다. 주님 날 좀 구원해 달라고, 날 좀 붙들어 달라고, 날 좀 살려 달라고,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13장 4절 말씀 보면 겉옷을 벗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자도 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이 땅에 누구나 다 입어야 되는 그 겉옷마저도 다 버리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다 찢어버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십니다. 다 버리면서 생명을 내오면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구원하길 원한다. 내가 널 축복해 주길 원한다. 여러분 이 사랑만 믿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감싸 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랑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데 여러분은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제일로 존귀한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고 나아가는 자가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지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발은 종들이 와서 씻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누구도 발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겁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멈추시고 다시 나오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계신데도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릴게요 라는 말을 못했을까요? 본문의 말씀 동일하게 기록하고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면 그당 그쯤에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드디어 이제 메시아 왕국이 태동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이신다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겠지. 많은 사람들 환호를 하겠지. 칭송을 하겠지. 그러면서 그 왕국에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가장 큰 자 내 가장 높은 자리 있어야 돼 하면서 지금 제자들 간에 서열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 가야지. 내가 예수님 옆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서 예수님 담이 돼야 돼. 그는 권세욕에 탐욕에 물질에 이 세상 자기 자랑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 씻어드릴게요 하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굽히는 순간에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그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했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내가 마태보다 내가 요한보다 내가 베드로보다 더 높아지는 모습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줘서 확실히 도장을 찍어놔야지 이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그들은 자리 싸움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밤이라 그 누구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채리지 못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 앞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음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낮이 사는 게
낮아지는 것이 축복이란다. 낮아질 때 모든 걸 보존할 수 있단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라. 나 예수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 발 하나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차워졌을까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뒤를 따랐어요. 나를 섬기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발조차도 씻어주지 못하는 사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차가워졌어요. 왜 마음이 차가워집니까? 세상적인 거, 정욕적이고 자기 자랑과 권세욕과 명예욕과 탐욕과 여러분 딴 자기 자리를 탐하기 시작할 때 자기 영역에 대해서 내가 깊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차가워지고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채리지를 못해요. 나중에 베드로는 참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때 예수님 얼마나 참 슬펐을까? 제자라고 12명은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팔질 않나 남은 11사람은 서로 자리 다툼하며 서로 싸우고 경계하고 서로 눈을 띄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나 베드로 정말 한심하다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예수님 마음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누구도 묻질 않아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지금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가질 수 있는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면서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한단다.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당신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랍비가 어떻게 지도자인 당신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나이까 되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좀 씻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다 챙기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보니까 발을 쓱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너는 생각이 있니? 너는 어떻게 애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께 발을 내밀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자신은 저런 제자들과 저는 예의 없는 저런 제자들과 같은 불에 있지 않다는 것도 드러내고 싶고 그렇다 해서 예수님 발을 씻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허리를 굽히는 순간에 자기 위로 마태가 자기 위로 누가가 자기 위로 요한이 자기를 밟고 일어설 것인데 굽힐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 내 발을 씻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예수께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발 씻어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단호했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음을 쓸수록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더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해줘야지 나도 내 욕심을 좀 챙겨가면서 할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무작정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님 너무너무 날 사랑하시는 거야.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 여러분 요즘 못난 짓을 하려고 하는 자녀가 나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엄마가 부모님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와라,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딸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고 여러분 옷도 챙겨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넌 내 자랑이란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학교도 안 가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씻지 마세요. 제발 씻겨주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 저는 됐습니다. 그만 사랑 그만해주세요. 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모든 사랑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내 사랑을 내 안엔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 그 사랑은 너무 기쁘죠. 그 사랑 너무 축복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욕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의도 챙기고 싶고 그런 자기 욕심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 발을 씻겨주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지금 너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맞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가,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베드로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뒤따르는 것이 나의 결정이 최고로 옳았음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베드로 선택이 옳았어라는 그런 소리,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었습니다. 그 안에 야망이 있었어요. 그 안에 헛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처절히 무너집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지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힘있게 말했습니다. 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있게 말했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칩니다. 그는 무력해집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욕을 합니다. 온갖 모든 오물, 더러운 건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철저히 무너졌죠. 베드로는 자기 말조차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너졌었을 때 그의 꿈도 무너졌고 그의 야망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라는 야망이 있었어요. 자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었던 야망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야망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그런 꿈도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깨졌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이후에 알리라라는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으리라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가는 것마다 예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지금은 알지 못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정말 낮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는 것이 최고로 높아지는 삶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철저히 낮아지는 삶,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너무 행복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여러분 그런 연약한 베드로, 그런 다시 세워질 걸 아셨던 베드로,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냐며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야, 베드로 굉장히 열정적이죠. 예수님께서 너와 나 상관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줍소서 말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가 예수님 관계하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건 안 되죠. 난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난 주님의 옆에 자리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깊이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머리 손도 다 씻어줬어서 예수님이 가져온 건 대야에 이런 물 하나 담았습니다. 내가 다 씻어버리면 뒷사람은 어떻게 씻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축복이란 보이는 게 없어요. 복이라면 옆도 안 보여. 예수님도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가져왔어요. 뒷사람도 있어요. 요한도 있습니다. 마태도 있습니다. 누가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머리께 다 씻어달라는 겁니다. 그 복 다 받겠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열정적인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욕심이 한가득이면 예수님 밀쳐버려요. 이웃이 없어요. 지나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 말하면서 아주 무자비하게 달려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모습이 여러분 본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그가 밤새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흘러 넘칠 정도입니다. 두 배에 가득 찹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 가득가득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파닥파닥 거리는 그 물고기 수만 개의 물고기를 보면서 그가 뭘 깨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어야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관한 말씀 낮아지게 되는 말씀하셨어도 베드로는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내가 너 발 씻어주지 않냐며 너 나와 상관없어진다 그 말씀에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나 주님 관계해야 되는데 하면서 손과 머리를 들이대면서 나 다 씻겨달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으며 주님 나 함께 해야 돼요. 내일도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머리도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또 어디다 그물을 내릴까요? 우측일까요? 좌측일까요? 깊은 곳일까요? 아니면 저쪽일까요? 예수님 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 빛되신 예수님 그 깨끗하신 예수님 그 나의 추악함 발견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그의 눈에는 안 보여요. 예수만 보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이 뜨거운 것 같죠. 그러나 이 붙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너와 나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내 몸도 씻겨주세요. 내 손도 씻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뜨거운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욕심에 의한 뜨거움이에요. 진짜 뜨거움은 바로 누가 보면 5장의 사건입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구원주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10절과 11절 말씀에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취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자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몸이 씻긴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만 보였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행복하고 회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기쁜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발은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세상이 좀 치우쳐서 발이 좀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치우쳐서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고 군림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권세욕이 있습니다. 물질욕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욕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한 내 자녀들아,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기억하니 너도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 살아야지. 그래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하던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 거친 마음을 잠재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욕심을 부렸네요. 내가 또 너무너무 욕심 부려서 뒷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달려드는 인생 됐네요. 이제는 겸손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